저는 좀 편곡하는 걸 좋아합니다. 원래의 곡을 이런 분위기로 바꿔서 부르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 한국에서도 리메이크를 해서 이렇게 가수분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게 지금 유행인데 저는 예전 노래 좋은 노래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좋은 멜로디의 그런 노래들을 제 나름대로의 제 취향에 맞게 이렇게 리메이크를 해서 부르는 거를 요번에 시도하고 싶었습니다. 제가 한 28살 때 제가 그때 비즈도 그때 알게 됐고 고고타 씨 분도 알게 됐고 여러 일본 가수들 알게 됐는데 노래를 듣는데 선바이즈라는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그래서 언젠간 제 분위기에 맞게 편곡을 해서 부르고 싶었습니다. 우타다이카루, 오토메티, 그리고 히라이켄, 히라이켄도 좋아하고 좋은 가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, 일본에. 그래서 지금 많이 생각은 안 나지만 리메이크하고 싶은 노래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. 처음에 일본에 데뷔할 때는 이 라스트콜을 데뷔곡으로 할 뻔했습니다. 사이고노 아메라는 노래가 더 유명하다고 해서 사이고노 아메를 먼저 부르게 된 거죠. 두 곡 다 좋아하지만 라스트콜도 제가 상당히 다이스키 하는 곡입니다. 입을 잘 벌려주시면 됩니다. 사이고노 아메 하면서 입을 오버하면서 크게 벌려주시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 됩니다. 네. 디자인이나 그리고 곡 순서나 곡 초이스나 그리고 그런 진행되는 과정 그런 연출을 제가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